유튜브 바이브 스쿨 성경이 보인다. 개인 성경 60단계.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12번째 시간, 서신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네, 첫 번째로 먼저 서신서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왔던 다른 성경책들과 마찬가지로 서신서도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특별한 저자가 있고 또 특별한 독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지도는 이 서신서들의 독자가 되는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들입니다. 이 모든 서신서들이 다 독자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분명한 지역과 그리고 그 지역에 뿌리 내려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성도들, 특별한 문화권과 특별한 공동체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독자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서신서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서신서들의 독자들의 상황, 독자들의 문제, 독자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서신서를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전혀 그 이해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서신서들은 어떤 형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서신서의 저자들이 어떤 독자들, 그러니까 복수의 독자들인지, 복수의 독자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저자들이 독자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염두에 두고 기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서신서들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개인이 개인에게, 그러니까 뭐 맨투맨으로 전한 거죠. 뭐 디모데 전후서 같은 책들, 대표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한 사람에게 보낸 책이죠. 그리고 디도에게 보낸 편지, 필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한 개인이 한 교회에게, 어떤 특정한 교회에게 보낸 편지 또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라는 한 교회에 아주 특별하고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보냈던 서신이죠.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요한 2서, 뭐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범위를 훨씬 넓게, 이거는 이제 회람용 서신인데, 이거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서로 돌려보는 방식으로 읽혀질 것을 기대하면서 썼던 서신들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회람용 서신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요한일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을 대표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길래 이 서신서들이, 이 서신들이 기록되었을까? 그 다양한 문제들을 조금 더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대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환경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넓게는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둘러싸고 있었죠. 그 다음에 헬레니즘. 로마 제국이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지만 로마 제국의 브레인은 헬레니즘이죠. 로마는 땅덩어리는 정복했지만 그리스 사상에 오히려 잡아먹히고 말았다. 뭐 그렇게 역사가들이 얘기하듯이 땅덩어리는 로마 제국이지만은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정신은 헬레니즘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교적 배경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초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요소들을 로마 제국, 헬레니즘, 유대주의 세 가지로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외부적 영향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이 발생했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서들이 기록되었던 것이죠.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렇다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었던 문제는, 대표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박해. 였죠, 박해. 이 문제는 굉장히 초대교회의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와 관련되어서 기록된 책이 디모데후서,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계시록 뭐 이런 책들이 관련된 서신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대교회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이 바로 헬레니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한다면 어떤 물리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건 정신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육 이원론이라든지 풍요와 다산과 그다음에 인간의 자유와 또한 쾌락을 긍정하는 정신적 토대 때문에 많은 또 방종과 타락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헬레니즘의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방탕한 생활들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의 토대나 그런 자유롭고 방종한 정신세계의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공동체 안에 들여왔으니까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문제들이 얼마든지 초대교회에 발생할 수가 있었죠. 실제로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헬레니즘과 관련된 문제가 바로 은사주의,
교리적인 문제, 뭐 몸의 부하를 부정하는, 몸을 부정하는, 몸의 부하를 부정하는 교리 문제, 아니면 방종의 문제, 성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은사주의를 문제를 다루는 책이 고린도전서, 교리적인 문제, 뭐 몸의 부활 아까 얘기했듯이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요한서신들. 요한서신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도 부인하고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였던 예수님은 유령이었다는 거예요. 홀로그램 같은 그런 거였지 진짜 예수님이 아니었다. 그런 이단이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 바로 이제 방종하고 형적인 문제나 뭐 그런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영향을 미쳤던 게 유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주의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율법주의적인 문제죠. 특히 율법주의적인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할례라든지 아니면은 절기 지킴이라든지 유대적 표지들을 강요했던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한 것으로 자기가 의롭다 얘기를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율법의 절기 지킴이나 금식이라든지 금욕적인 생활이라든지 바로 그런 표지, 그런 외적인 종교적 표지들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신약성경 저자들은 부인을 해요. 그게 이제 유대주의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율법주의의 핵심이거든요. 바로 할례나 유대계적 절기들을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래서 그것이 왜 문제냐면 그 속에는 우월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과 성령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뭔가 다르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다 하나가 됐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할례나 뭐 절기 지킴 이제 이런 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주의에서 또 금욕주의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유대주의적 문제와 관련된 책들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는 빠지지 않네요. 야고보서, 그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뭐 이런 책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외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분열, 차별, 분쟁, 은사적인 문제, 배교 뭐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죠. 그래서 초대교회나 뭐 오늘날 한국교회나 뭐 문제들의 내용이나 문제들의 양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뭐 언제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늘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대교회도 뭐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도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